산이 진짜 산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산이 실제 존재하는 산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산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청색을 배경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청색은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둠과 밝음의 경계선, 그런 식으로 청색을 많이 차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것을 좀 나타내고자 하였고, 또 하나는 꽃잎이 날리는 공간은 캠퍼스의 공간도 확장이지만 꽃잎이 날리는 공간은 더 무릉도원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상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산인 듯 바다인 듯 호수인 듯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서로 어우러짐이 있습니다. 그 청색을 배경으로 해서 꽃이 휘날리는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색이기도 하고 또한 볼 수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실과 비현실의 어떤 경계, 거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금강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금강산이라고 금강산이 아니고 이것은 상상의 세계인 금강산입니다. 산의 어떤 느낌도 있지만 산 같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금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숙 작가가 지금 남성미술관 송이홀에서 전시 중인데, 지난번에 인터뷰에 이어서 야외에서 허수아비 마을 에코뮤지엄에 와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소감이 어때요? 네, 공기도 좋고요.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닭도 있고 또 분수도 흐르고 있어서 더욱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은 남성미술관 별관으로 해서 여기도 전시장이 한 10여 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 작가의 그림을 그리게 된 하나의 동기라 할까?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예, 저는 뭐 대학교는 미대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느 날 한 젊었을 때 인사동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고석 작품의 산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언젠가 한번 그려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20년 전부터는 그림을 하게 되어서요. 지금은 산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홍대를 늦깎이로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지만 지금도 그 청색산으로 해서 그림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색산은
고집하면 나중에 붉은 산은 없나요? 청색산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그 청색산이 완성이 됐을 때는 노랑산, 빨강산, 붉은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비구산과 구산이 어떤 사이, 그 사이도 연구 중이고요. 또 다른 산들, 특히 분홍산들은 저 좀 조금 제가 많이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산을 소재로 계속 작업할 예정이신가요? 네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자연의 산도 있지만 마음의 산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그 이상적인 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상향의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향의 산을 계속 그리고 싶고요. 또 이상향의 산을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산도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산 작업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 김 작가가 추구하는 산의 그 내면적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에서 어릴 때부터 산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산들에 대한 어떤 울림, 그 다음에 그 산에 대한 어떤 정겨움, 그런 것들을 또 더 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산이 아니라 어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연과 사람에 대한 울림,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싶고요. 거기다 또 어릴 때 제가 바라본 산들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산, 그런 것들을 저는 더 앞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 해서 그쪽으로 조금 사람을 닮은 산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인터뷰 중에 원래 전공은 공대? 네. 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미술 공부는 뭐 차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공자와 공대 나와서 타 전공을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제 성장하는 길에 뭐 특 느끼거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특히 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공자라고 해서 취미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서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홍대 대학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대 대학원을 조금 나오다 보니까 서러움은 조금 덜 당하는데 그래도 아직 서럽습니다. 홍대 대학원은 실기인가요? 네, 홍대 대학원, 미술대학원 회화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일반 대학원이네요? 아니요, 미술대학원. 그러면 뭐 교육적인 걸 많이 하지 실기 쪽은 많이 안 하죠? 실기도 저희가 홍대 미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졸업작품이 천호입니다. 천호. 네, 천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기하고 이론하고 다 겹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열성적이요. 힘들었죠. 2년 반 동안 그 작품하랴, 이론 공부하랴, 왜냐하면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라가기가 아주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조금 뿌듯한 감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하지 않은 유명 작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어디다가 뭐 전시를 하고 싶을 때 비전공자라는 것이 굉장히 컴플렉스였고 또 하나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에 아 대학원이라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원을 가서 보니까 홍대 대학원, 미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미술 전공하신 분, 또 하나는 저같이 취미로 하다가 아니면 또 그림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신 분들 또 계시고 또 하나는 미술 학원을 하시는 분들, 학원을 하는데 뭔가 더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 조금 서로의 어떤 갈망도 풀어나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분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권위 있다는 이중섭 미술상 조선일보사에서 하는 거기에도 비전공자가 수두룩합니다. 그 최고상을 받으신 분들도 그냥 그런 거는 전혀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며 어떤 전시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앞으로 산도 물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산에다가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희망, 사랑, 꿈 이런 것들도 같이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에는 프랑스 쪽에서 인터뷰 저기 그 전시를 하자는 어떤 요청이 왔는데요. 아직까지 갈지 안 갈지는 고민 중에 있고요. 가게 되게 되면은 뭐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나라에 산 그리는 작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한 반열에 끼어서 산으로 사람의 감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박보숙 좋아합니다. 작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 어떤 그 서민적인 그 두터운 선이나 투박한 그런 그 느낌이 그림 속에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 우리 김 작가의 그림하고는 전혀 좋아는 해도 실제 좀 닮은 건 전혀 없네. 닮은 건 없지만 물론 신국현 씨도 신국현 사장님도 좋아하고 박보석 사장님도 좋아하지만 그분들 그림이 좋다고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저는 여성성을 닮아서 여성적이면서 섬세한 느낌의 그런 그림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